주인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부금 하나 틀죠. 안 됩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부금 들으세요. 부금? 부금 이거 틀어주면 되겠네.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건 부금 되잖아. 이거. 이거만 부금 되지 않나? 6번 사요? 4번 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인! 주인의 입장 들어볼게요. 치명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명만이라 했으니까 6번 갈게요. 6번 치명만. 6번 간다. 침녀 6번 치명 땀 대박이야. 제발. 여스! 완벽함! 이 자신감! 자신감이야말로 본능을 평정한다구! 자신감! 이거다! 와 이거다! 와 이거야! 남은 돈으로 딱 한 번! 4번! 한번 뽑을게. 4번만. 4번 한 번. 이거다. 금손이다. 이번에는 금손 인정하죠? 아 이게 근데 이게 주인이 판단해서 얻은 거예요. 뽑은 건 저지만 시도는 주인분께서 하셔서 뽑은 건 저지만 뽑으라고 한 거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하라 했잖아요. 이건 됐다. 이제 4번 뽑은 건 나지만 그걸 명령한 건 주인이다. 좋아. 완전 100만원 해도 안 나오는 게 단돈 15만원 정도쯤에 나왔다. 왜냐면 더 안 뽑았으니까. 15만원 정도쯤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뭐 상타지. 4번 가죠. 4번 근데 뭐로 뽑아지? 10년, 아 맞다 10년 가야지 4번은. 100만원 해도 한 장 먹을까 말까 한 걸 15만원에 먹었다. 만족한다. 근데 사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사고 어디 갔어? 10년 사고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금손 떴다. 10년 사고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이거 곡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파세 사면 가면 안 돼요? 파세 4번은 좀 안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안 맞아요? 아 맞다 봐야돼. 어차피 여기 안 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침녀가 될걸요? 보면은 얘 침녀가 되고. 왜냐면 이게 파세니까 얘 침녀가 되고. 강지로 침녀가 돼. 얘도 침녀네. 아 얘는 아무나 되는데 여기 침녀가잖아. 여기 침녀면
여기 침렬 가도 돼. 침렬 아닌데 어떻게 하지? 아니요. 텐구는 침렬 파세 둘 다 됨. 근데 자목은 안 됨. 텐구는 침렬 파서 가야 돼요. 근데 자목은 안 돼요. 얘는 안 돼. 왜냐면 이 자리 2번 파세요. 얘는 2번 파세요. 탱구를 위한 거니까 고 알게요. 얘는 파세라서 그런데 쟤는 가도 돼요. 막판 사자. 공중만 나오면 돼. 얘 2번 파세요. 아까 뽑은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뽑으면 자목은 못 쓰고 그 얘는 쓸 수 있어요. 어쨌든 6번 침녀니까. 잠깐만 아까 뽑은 거 6번 침녀죠? 그거. 이거 공중 나오면 레전드인데. 공중까지 나오면 진짜 레전드다 이거. 공중까지 나오면 아 이건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 뽑았네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 만족해요. 잘 뽑았어요. 그거 진짜 안 나오는 거라 만족한다.